3장입니다. 13장은 클로즈와 그리고 이트레이트를 좀 살펴볼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13장은 여러분들이 11장과 12장은 공부를 하고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영어로 읽어보기 상그러우면 한국으로 돼 있는 한국어 버전 있잖아요. 한국어 러스 독일 개발자 그룹에서 만든 이 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장도 번역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았어요. 해서 13장에 있는 내용 13.1과 2와 3과 4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보죠. 여기서 메인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나요? 4가 있고 4를 X가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X를 클로즈니까 이 4라고 하는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예요.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에서 불러와서 지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다이나믹이냐니까 지금 여기 클로즈는 여기서 여기 아규먼트부터 해서 본문까지 여기가 클로즈입니다. 클로즈에 4를 가져온 거예요. X 밖에 있는 본문 그러니까 블럭 밖에 있는. 근데 만약에 이게 뮤트란 말이에요. 뮤트고 그러면은 이거 뮤트는 바꿔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X equal 5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러가 뜬단 말입니다. 왜 에러가 뜨죠? 이미 moved 그러니까 borrowed value 이미 borrow해서 쓰고 있는 밸류를 바꿔준 거잖아요. 어디 쓰고 있느냐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지우고 얘도 지우고 하면은 바꿔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외부에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뀔 수 있으니까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입니다. 다이나믹은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클로저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펑션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펑션은 외부에 있는 환경 그 외부 환경이죠. 펑션 바디 밖에 있는 x를 이렇게 불러와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왜냐 그러니까 펑션은 그 자체가 여러 번 불러서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여러 번 불러서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외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있는 값을 불러서 참조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외부 환경에 있는 값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게 퓨어 펑션이에요. 퓨어 펑션의 원칙입니다. 퓨어 펑션의 원칙이고 얘는 어디서 왔느냐니까 하스켈에서 온 거예요. 하스켈. 말씀드렸었죠. 이건 앞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클로즈는 그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클로즈는 쓸 수 있는 이유가 클로즈 자체가 일회성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회성. 한 번 딱 불러와서 얘를 불러오잖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얘를 클로즈를 다시 불러서 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equal to x y 얘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불러서 쓰는 것은 클로즈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걸 안티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안티 패턴. 앞으로 안티 패턴이라는 말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펑션과 클로즈의 차이점. 우리 이전에 봤었죠? 그런데 이번 다른 세 번째 예제도 볼까요? 얘는 뭐예요? 보니까 이번에는 move를 썼습니다. 클로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그죠? move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클로즈입니다. 클로즈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여기 외부에 있는 값을 불렀을 때는 얘를 불러와서 얘는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니까 다시 쓸래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borrow of moved value. 이게 클로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했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보죠. 교재는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으니까 읽어봤다고 상징을 합니다. 자, 운동을 하는데 25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펑션을 통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이건 간단한 내용이에요. 펑션은 원래 이렇게 여러 번 불러 쓰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 쓰고 저기서도 불러 쓰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깔끔하게 잘 작성한 듯한데 어쨌거나 이걸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이렇게 바꿔봤죠. 첫 번째 계정 1번 계정 1번은 뭘로 바꾸느냐니까 이렇게 아예 항상 이 뭐예요? 얘를 반복하지 않고 여기서 반복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밖에다 한번 만들어 놓고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얘를 여기서도 불러서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하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니까 얘는 안 쓰잖아요. 그죠? 얘는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야 된다는 거니까 뭔가 낭비적이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낭비적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않도록 한번 머리를 써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넣은 게 이건 같은데 이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는지 볼까요? 이번에 클로저를 썼습니다. 클로저를 넣어서 여기도 넣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안 하죠.
클로즈를 불러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처음 우리 펑션 버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원위치에 원위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별 의미 없죠. 계속해서 또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반복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인텐시티가 20이다. 20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중에 불러서 뭐 20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를 수행하고 또 얘를 수행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얘를 수행을 하는데 보다시피 두 번을 수행해요. 한 번 수행하고 또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저장을 했다가 한 번 수행할 때 저장을 했다가 다음번에 그냥 그대로 쓰면은 여기 2초 걸리고 여기 2초 걸리고 4초 걸릴 것이 두 개가 다 합해서 2초 만에 끝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럼 데이터를 처음 수행했을 때 나온 값을 저장할 뭘 알고리즘을 하나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다음 버전이네요.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면 스트럭트죠. 굉장히 좋은 예제긴 해요. 근데 미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스트럭트 하나 만드는 겁니다. 스트럭트 만들어서 여기다가 value 해서 옵션을 둔 거예요. 옵션이라 그러니까 sum이거나 none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sum 뭐가 있거나 혹은 none이거나. 그래서 이 sum에 무슨 값이 있으면 얘를 불러서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두 번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죠? 나머지 경우는 뭐 여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금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 두 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sum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불러서 쓰도록 나름대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value라는 메소드죠. 메소드이고 얘는 associated function이고 그죠? calculation 얘는 타입이 t예요. t가 어떤 타입이냐니까 generic으로 되어 있죠. generic. t generic입니다. 이런 t generic이 바로 append. append 타입의 close란 말이죠. append 타입의 close는 값을 move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ppend 타입은 이론적으로 여러 번 불러서 쓸 수 있는 펑션과 다름없습니다. 펑션은 다 append 타입이에요. 펑션 중에서도 mutable도 있고 append mute도 있고 append once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합시다. 자, 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한번 calculate expensive result 이걸 돌리는 거죠. 돌렸을 때 여기서 값이 할당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sum value에다 sum을 값을 할당해요. 다시 이 펑션을 재차 호출할 때 expensive result 재차 호출을 할 때는 none이 아니고 여기서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값을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랜덤 넘버가 3이다. 만약 3이라고 우리가 준 거예요. 여기 랜덤 넘버 2가 아니라 이게 3이라고 합시다. 3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인텐시티가 2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랜덤 넘버가 3이라서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랜덤 넘버가 3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끝내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긴 하기도 해요. 뭐 어쨌거나 지금 로직상으로 그렇습니다. 로직상으로는 25 이하이면은 25 이하이고 랜덤 넘버가 3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수행하고 얘 수행하고 세 번을 수행하고 그죠? 그리고 세 번 수행하더라도 얘는 2초밖에 안 걸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2초 여기서 2초 그리고 여기서 2초 해서 총 6초가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캐셔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만들어 둠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수행하는데 2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6초가 아니라 이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2초밖에 안 걸리죠. 그죠? 어떤 경우든 2초입니다. 그죠? 이 경우도 2초, 이 경우도 2초 다 그래서 시간을 현재 줄일 수가 있게끔 구성을 했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자, 그래서 립 아래서 보니까 이번에 C의 value 1 C의 value 1을 이렇게 아니다. 그렇죠? 자, 해서 보시면 요걸 테스트예요. 테스터.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 우리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value 1일 때는 v1은 1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밸류 2를 넣었을 때는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밸류 아규먼트 2를 준단 말이에요. 2를 주면은 이게 2가 돼서 나와줘야 될 텐데, 이 얘기를 거쳐서 2가 돼서 나와야 될 텐데, 무조건 하고 얘는 항상 1이에요. 왜냐니까 여기서 걸려버리잖아요. 여기 1이 들어가 있으면은 다음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 간에 항상 얘 1을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이 코드에. 그래서 여기서 과제를 낸 겁니다. 어떤 과제를 냈느냐 하니까 영문변을 펼쳐놓는 게 낫겠다. 그죠? 어떤 과제, 이걸 한번 고쳐보라는 겁니다. 힌트가 해시맵을 써서 고치라는 거예요.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질문.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다. 디스코드.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이미 질문이 남겨져 있어요. 질문을 검색하더라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